침착맨이 듣는다. 뭐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하고 싶은 말 다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바라는 점, 혹은 이런 거는 좋았다. 리뷰. 그래서 줌으로 여러분들 초대해서 실제로 뭐 캠 있으면 캠도 켜서 듣고 침착맨을 설득할 수 있다면은 2021년 하반기에 다 적용을 시켜서 뉴 침착맨 아닙니까? 같이 또 공유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들이 뭐 만약에 롤이 보기 싫어요, 뭐가 안 좋은지에 대해서 저를 설득을 시키면은 안 하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하반기야 이 사람아. 그러니까 오늘 의견 들어서 하반기 이제 결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시청자 참여 코너가 재미없을 수가 있어요. 그쵸? 재미가 없을 경우에는 제 잘못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재미없는 거죠. 달게 받으셔야죠. 롤로 갑니다. 재미없으면 바로 롤로 가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 혹은 일침, 갓침, 따끔한 봉침 준비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하실 말이 있는 분만 들어오세요. 할 말도 없는데 들어와가지고 침착맨 사랑해요! 그 띡 나간다? 바로 롤 켜집니다. 아셨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뭐라 한다고 주의 1회 방송 시위하지 말고. 좋은 말씀 하셨네요. 일침, 갓침. 제가 또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이분은요 1시 9분부터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볼 때까지 성공하셨어요. 1시 9분에 억지로 시키지 마, 침착맨 주 1회 방송으로 기강 잡는다. 1분 뒤에 또 삐져서 주 1회 방송한다. 다들 말 조심해라. 덜덜. 또 20초 뒤에 삐져서 주 1회 방송한다. 다들 말 조심해라. 덜덜덜. 30초 뒤에 스트레스 받아서 옛날처럼 주 1회 방송한다. 다들 말 조심해라. 덜덜덜. 1분 뒤에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뭐라 한다고 주 1회 방송 시위하지 말고. 삐졌으면 하는 거지? 이 정도면 삐졌으면 하는 거잖아. 자, 아무튼 이런 소중한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다고 해서 주일에 시위방송 한 적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방송을 줄인 적은 있어요. 근데 주일에 시위방송은 한 적이 없어요. 스케줄이 많아서 불가피하게 고난주가 있었을 뿐이지 제가 의도적으로 주일회로 줄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거, 오해가 좀 풀렸으면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화 소통회장, 소통 그만 들먹이고 그냥 맨날 처하던 롤이나 처하세요. 아, 또 이분도 소통을 원하시는 분이 계셨네요. 머레 롤충 세기가 1분 뒤에 온갖 개소리 다 처하면서 억지로 롤 처할 건데 뭐하러 있단 거 함? 1분 뒤에 걍 하지마 롤이나 처하세요. 그리고 20초 뒤에 롤하고 싶으면 걍 롤 처하세요. 그리고 15초 뒤에 말도 안 되는 변명 그만하시고 롤하고 싶으면 롤이나 처하세요. 이따위로 하면서 소통 운운하네. 그리고 20초 뒤에 소통 그만 들먹이고 그냥 맨날 처하던 롤이나 처하세요가 여기서 드디어 발견했어요. 7분 동안 계속 치셨는데 제가 좀 소통이 부족했죠. 이런 분들의 이제 특징이 뭐냐, 멈춥니다. 읽어주면, 읽기 시작하면 갑자기 채팅을 멈춰요. 아, 응, 안 멈춰 이러는데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또 이제 자극하니까 꿈틀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기계 저는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몰래 밴, 이렇게 겉으로는 밴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몰래 밴. 자, 이제 갑니다. 재미없으면 바로 롤로 떠납니다. 자, 침착맨이 듣는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은 100만 기념으로 2021년 하반기부터 방향성을 좀 잡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침투부를 이제 좀 즐기시면서 느끼셨던 것들을 요구하고 싶은 게 있으면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해주십사 하는 거죠.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문영땡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디오 연결 중입니다. 예. 문영땡님. 아, 나가서 말씀을 하셔야 되나봐요. 나가서. 12학번이세요? 아, 문영땡님. 아, 영상이 꺼졌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자, 아, 병원인가? 자, 안녕하세요. 들리랑 말랑 하는 것 같은데 안 들리고 있죠? 지금 말하고. 아, 연결이 안 되네요. 말씀 감사하고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침투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오어땡님. 오어땡님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어땡님. 아, 안녕하세요. 오어땡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예예예.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여기. 말년건강 티셔츠 감사합니다. 예. 그 찜투부 많이 사랑하시죠? 저는 그 방장이 그 험상궂은 손님으로 개사기댁하고 아하하하 할 때부터 봤거든요. 아, 그 돌겜충. 예예예. 예, 그때부터 봤죠. 아, 그럼 그때부터 봤으면 한 4년 넘었겠네요? 그때 제가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이 사람 원래 만화 그리던 사람 아니야? 하고 이제 들어가서 봤는데 돌겜 막 헤드셋 이런 거 쓰고 수염 이렇게 검은 나가지고 아, 개사기 다들 모여 이러고 있던 걸 보고 저도 그거에 혹해가지고
하스스톤의 대학 초년생의 그 알바해서 모은 돈 용돈으로 타스 꼬라박았다가 아 이딴 게임을 왜 하라고 하는 거야 이제 후회를 한. 어 그러면 잠깐만요. 피해를 재방송으로 돌겜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원래 해서 본 게 아니고? 원래 뭐 트위치, 유튜브, 인터넷 방송 이런 거 잘 안 봤는데 침착맨님 시작으로 뭐 룩산 방송 들어갔다가 아. 철면수신님 방송 들어갔다가 뭐 돌겜한 사람들 다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인방충이 된 거네요 결과적으로. 아 근데 이제 또 결국엔 다시 유튜브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아 유튜브 중으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아.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침투부를 예, 예. 한 4년간 보셨을 텐데 좀 앞으로 뭐가 좀 추가가 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100만도 딱 찍고 자리를 잡았잖아요. 다른 유튜브랑 비교는 안 하겠지만은 예. 100만이라는 아, 비교해도 된다 비교해도 됩니다. 아니요 안 할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냥 100만이라는 구독자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고 이제 저는 차곡차곡 쌓이는 거라고 아, 생각했거든요. 내 실력이 예. 엄청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있는 거를 더 조금 단단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 침착맨 유튜브의 가장 강점은 침착맨이라고 하는 스트리머 캐릭터가 강렬하고 이 사람은 왜 우리는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저렇게 접근하지? 뭐 열받는다 열받는다 해도 가볍고 좋잖아요. 그 라이트한데 껍데기만 있는 건 아닌 느낌?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이제 라이트하면서도 내 실을 다지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각 아~ 잡고 예능하는 거는 전문팀이 차라리 하는 게 낫고 오히려 유튜브에서만 볼 수 있는 조금 더 가벼운 부분? 요약하자면 아, 그거죠. 뭐 하려고 하지 마라. 그대로 있어야 최고다. 아 그냥 하던 거나 해라. 뭐 새롭게 막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사실 저는 그래서 오늘 요거 사실 제가 나올지도 몰랐는데 요거 한 30분 하다가 로라로 가셔도 아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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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확실히 잘 알았고요. 그러니까 롤 하라는 거잖아요. 이해를 했고요. 결론이 어떻게 그렇게 나왔는데 대기실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또 다른 분도 계시니까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대화를 하신 분들은 쫓아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이쁜 그림은 알아서 나가시는 게 김동규님 계시네요. 김동규님. 안녕하세요. 그 캠은 없어요? 아 캠을 켜고 싶은데 지금 씻지도 않아가지고요. 꼭 켜야 할까요? 아 아니 아닙니다. 강제 아닙니다. 그냥 아,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김동규 이게 뜨는데 괜찮죠? 아 뭐 김동규란 이름 많아요. 아 지금 2시 55분인데 네. 왜 안 쓰셨어요? 아, 저 지금 예. 아, 좋은 일이 하나 있는데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좋은 일? 뭘까요? 네, 최근에 지방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오! 필기를 합격을 했습니다. 아, 필기를 합격을 경사네요? 네. 오. 그래서 면접 준비는 하고 있는데 예. 유사 백수니까 예. 안 씻고 경사네, 그죠? 그렇죠. 왜냐면 나중에 출근하게 되면 예. 꾸준히 씻어야 네. 되니까, 그죠? 나중에 씻을 건데 지금 좀 안 씻어도 되잖아요. 그죠? 네. 오후 2시 56분이지만 그래도 씻는 거 좋아하시죠? 동규기님 아, 그래도 씻는 거 많이 하죠. 싫어하시진 않죠? 그러니까 지금 네. 타이밍에 그냥 공교롭게 안 쓰시는 거죠? 아, 그렇죠. 예. 어젠 딱 씻었었는데 예. 오늘 마침 아, 어저께 전화할 걸 그랬어요. 어저께 씻었는데.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네. 영상 연결도 하고 했을 텐데. 그쵸? 아, 네. 그러게요. 자, 알겠습니다. 네. 그, 동규김님. 네. 침착맨 방송을 언제부터 좀 보셨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아, 저는 원래 트위치 여기는 관심이 없었는데, 평월량님이 한번 그. 넘어왔어요. 그쪽 대탈출로 넘어왔는데, 팔로우 한 거 말고 밑에 짜르륵 나오잖아요. 거기에 웬 아저씨 둘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말년 주호민? 저 사람들 유명하지 했었는데 네. 왜 만 명이나 넘게 보고 있나. 아 그게 뭐죠? 침벌토론 때인가? 침벌토론이었어요. 아 그때는 씻고 보셨죠? 봤는데? 아 그땐 씻었죠. 아 그땐 씻었어요. 예.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니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때 알게 됐고 그때부터 거의 빠져들었죠. 아 원래 풍월량님 충신이었는데 이쪽으로 바로 아. 이주. 그때 되게 많은 분들이 트위치로 유입이 되셔가지고 동규김님 같은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트위치가 원래는 좀 약간 변방의 느낌이 되게 강했는데 그때 이후로 되게 커졌죠. 아 그랬구나. 그러면은 이제 계속 쭉 보셔서 네. 느끼시겠지만 이제 좀 앞으로 네. 더 발전을 하려면 어떤 요소가 있으면 좋을까요? 저는 그게 좋았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네. 영화같이 봤던 거. 아 영화같이 봤던 거 있잖아요. 네. 스포 감상에 스포 감상에도 좋고 그 트위치 생방송으로 같이 보는 아 뚜교왕 네네 예 그거 좋았다 그거 해라 그
그런 같이 보는 것도 좋았는데 최근에 또 한 게 뭐 있었죠? 월드컵 중에 하나 재미났던 게 있었는데 애니메이션인가요? 그쵸? 그거 하나 재미나게 하셨잖아요. 아 혹시 애니메이션 좋아하세요?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아 그거 아니요. 그런데 심창맨님과 애니메이션을 함께 본다면 아 재밌지 않을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안 씻으세요? 그러니까 아 그런 건 아니고 평소에 잘 아, 씻으시고 그래, 혹시 애니메이션 좋아하세요? 아 그런 건 아니고 아 저 지금 당장 롤하러 가셔도 저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아 롤 롤 앞으로 해도 아, 롤. 재밌을까요? 네 저 롤 좋아해요. 아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애니 좋아하시잖아요. 아 많은 분들 이게 다 좋아해. 근데 괜히 부끄러우니까 네. 아 그쵸 욱십 이러는 거예요. 김창맨님도 네, 애니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안 좋아합니다. 아 안 좋아하세요? 네. 아 저는 안 봐요. 그럼 안타깝네요. 네. 자 아무튼 네. 오늘 소중한 그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 아, 네.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잘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예 예, 고맙습니다. 동기김님. 네. 다음에 또 네. 만나고요. 그 공무원 네. 시험 면접까지 네. 합격해가지고 좋은 감사합니다. 결과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예. 시청자분들 모두 이렇게 응원해 줍시다. 예예. 예. 자 다른 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아아 동현님. 들리시나요? 예예예 예, 예. 들립니다. 자 그 화면을 킬까요? 아 키셔도 됩니다. 키시면 좋죠. 어, 자, 더욱 좋죠. 옷 좀 갈아입어도 될까? 옷을 안 입고 있어가지고. 아 평소에는 옷 입으시죠? 아 자주 입죠. 예. 아 원래 집에서는 가볍게 입으니까 그쵸? 아 반갑습니다. 예. 동현님. 네, 안녕하세요. 예. 면도 많이 하죠. 그 오늘 반갑고요. 평소에 옷 이게 챙겨 입으실 거죠? 아 그럼 그래요. 예. 그 팀투브 혹시 평소에 많이 보시나요? 어 네 팀투브를 많이 보죠. 사실 지금 이 방송도 아까 전까지 설거지를 하면서 보고 있었거든요. 아 설거지 하면서. 그럼 혹시 설거지 할 때도 옷을 잘 안 입고 하시나요? 네. 아. 자, 중요한 거 아닙니다. 네. 그죠? 예. 네. 입고 안 입고 뭐가 중요해. 그죠? 뭐 옆에 같이 뭐 사람이 있었을 때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그죠? 자. 그러면은 제일 좋아하는 침투부의 영상들? 저는 개인적으로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를 보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별로 안 하셨거든요. 아. 근데 나중에 그거를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좋아요? 저는 사실 왕날편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게 재밌어? 전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지? 혹시 알몸 설거지를 즐겨 하셔서 이게 귀로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왜냐하면 영상도 나오면은 안 봐도 무방하지만 괜히 좀 내가 영상을 한 봐서 좀 100% 재미를 못 느끼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맞는 말씀이신 것 같은 게 제가 그거를 주로 달리기를 하면서 듣거든요. 그거를 차치하고서라도 그게 약간 침착맨의 정수라고 해야 될까요? 예능적인 부분보다 예. 뭔가 침착맨의 뼈가 있는 그 말씀 그게 왕날편에서 되게 잘 나왔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왕날편 네. 저도 계속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셔가지고 좋아하면 좀 해야지 해서 했는데 사연이 아무래도 비슷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죠? 아무래도 이제 좀 즐거운 얘기보다는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즐거우면은 지 혼자 즐기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힘들면은 이제 같이 좀 답답하니까 자기 생각도 좀 정리할 겸 쭉 적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 고민이 한정돼 있어요. 막 뭐 진로, 취업, 카테고리가 몇 개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제가 대답이 똑같이 되더라고요. 그게 재미있고 없고 이전에. 안 나온다. 예, 그러니까 제가 대답이 똑같이 나오니까 아. 전편하고 그냥 똑같은 복사본이 나와버려요. 그래가지고 아. 그게 참 고민이었어요. 그럴 수도 있네요. 그 침착맨님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나요? 약간 내 이야기를 풀게 떨어졌다 그런 예. 느낌의 맞아요. 말씀을 예 아무튼 그런 부분도 있고 라디오는 아무튼 사연 수급이 어렵다. 그래서 왕날편은 더 했으면 좋겠다고 좀 생각을 하시는 거죠? 하면은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예. 힘드시다면 롤을 하셔도 그래서 이거는 롤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왕날편을 하면 좋은데 네. 방법이 없어요. 이게 사연이 비슷해져가지고 네. 그러면 롤 한 표 추가로 하면 되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오늘 말씀 감사했고요. 그 롤 네. 지금 두 표 나왔거든요. 그래서 롤 두 표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동현 씨.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네. 설거지도 아, 잘 하시고 씩씩하게 잘 살아봅시다. 안녕. 네, 영광입니다. 네. 자 다음 조조가 있네요. 조조. 조조님 초대하겠습니다. 자 조조. 조조님 반갑습니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아. 예, 승상님 안녕하세요. 지금 말하고 계시나요? 예, 안 들려요? 아 들려요. 근데 왜 물어봐요?
아 이제 들려서. 이제 들려서는 반말이잖아. 이제 들려서요. 반갑습니다 조준님. 그 영상은 네. 안 나오죠? 아 영상 틀까요? 아니요 일단 트시면 좋아요. 트시면 좋고 안 틀으셔도 좋아요. 근데 네. 틀면 더 좋겠죠. 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니 다 있네요. 아, 이게 평소에 뭐 하세요? 이걸로 마이크로? 네. 아니 그 대학교 강의 때문에 있어요. 아 근데 왜 이름이 조조예요? 네. 아니 이게 어그로 끈 사람이 저밖에 없었나요? 다 본명으로 해놨습니다. 뭐 황석진님, 뭐 강희승님. 네. 아 근데 그냥 닉네임으로 아 이름 바꿨네 김연웅님으로. 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침착맨 유튜브 혹시 평소에 많이 좀 즐겨서 보세요? 아 저는 잘 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 잘 때 보통 이제 네. 그냥 자면 좀 약간 심심하니까 그 휴대폰 그쵸. 만지작만지작 거리다 좀 자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갈수록 바뀌었는데 이상형 월드컵도 봤다가 영화 설명회도 봤다가 아 이제 와서는 괴이 증후군이라고 예전에 하셨던 거 좀 많이 틀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근데 문제가 10분. 생겼어요. 40분 제한 시간이 있대요. 이거 왜 이래? 빠르게 할까요? 어 예 빨리 해주세요. 네. 괴이 증후군 많이 보고 네. 있어요. 그래서 괴이 증후군 요즘에 많이 보고 그 다음에는 아오니. 아오니 뭐 이런 쭈꾸루 게임분들을 많이 보게 됐다.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침투부 앞으로 이제 2021년 하반기부터는 어떤 것들을 좀 도전하거나 좀 시도하면 좋을까요? 어, 새로운 시도는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영화 설명에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해요. 아 영화 이런 어떤 스포 감상회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근데 만약에 그게 시간을 따로 할애해가지고 영화를 보고 나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은 롤을 해도 무방하죠? 아, 저는 롤 반대하겠습니다. 저는 아 그럼 영화 감상회 하면 좋겠다. 네, 영화 감상회. 영화 감상회가 매우 좋습니다. 아 그리고 뭐 다른 거 혹시 뭐 하나 더 있다면? 옛날 찍구로 아 아오오니 괴이 증후군 뭐 이런 거 많이 하시니까 그죠? 네. 아 그렇구나. 지금 대학교 다니세요? 네. 아 군대 갑니다. 곧 군대 가요. 아 곧 군대 가요? 아 네. 너무 좋으시겠는데요. 자 군대 가면 몸도 건강해지고 네.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자 김연웅님 앞으로 군생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뭐, 영화 감상이라든지 어떤 그 찌꾸루 게임 많이 해달라는 거. 예, 감사합니다. 화이팅! 예. 40분밖에 못 하는데, 안 해도 됨? 지금 시간 제한 없음? 아, 그래? 제한을 없앴다고? 아, 그래요? 아, 일단 해보겠습니다. 하다가 뭐 끊기겠죠? 1위라는 사람이네요, 1위.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예. 그. 네, 굉장히 떨리네요, 이게 지금. 이게 원래 그렇습니다. 이게. 시청자. 저는 이 환경이 익숙한데, 여러분들은 이게 환경이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머리도 좀 잘 안 돌아가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메모장에 정리 좀 해왔어요, 네. 아, 고맙습니다. 그. 아, 네, 감사합니다. 예, 혹시 그 침투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좀 속시원한 가침, 일침. 진짜 속시원하게 해도 되나요? 예, 뭐. 따끔한 봉침 한 방 놔주세요. 따끔한 봉침. 예. 좋겠습니다. 예. 자, 들어갑니다. 침착맨은 예. 조리돌림 당하는 걸 망설이는 거죠. 아, 왜 침착맨은 조리돌림을 당하는 걸 망설이느냐? 네. 저 망설이지 않습니다. 조리돌림을 안 해요, 저한테. 아니요, 저한테 증거가 있습니다. 아, 침착맨님. 예. 예전 전장방송 으깨기 리그 하실 때요. 예. 그 7등, 8등 하면요. 예. 다른 사람들이 으깨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항상 침착맨님은 네, 맞아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셨어요. 이제는 이러면 안 됩니다. 바꾸셔야 돼요. 이거는 잘못 알고 계신 게 있는데요. 조리돌림이라는 건요. 예, 맞아요. 네. 했을 때도 계속 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아. 대화가 진전되도록 소통의 창구를 열어놓으셔야 계속. 아니 그거는 이제 조리돌림 하는 사람의 역량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니잖음을 계속 남발해야 될까요? 그 바로 수긍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저항하는 뭐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가요 혹시? 아 네 제가 말하고 싶었던 때문에 딱 그거였어요. 아 네, 그거구나. 인정하지 말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네. 누군가 점수가 높은 사람이 있어요. 뭐 어떤 게임에. 네네네. 만약에 저요. 네네네. 아 사실 실질적으로 너 되게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은 울컥하잖아요. 근데 저는 원래 못해서 못한다고 해도 사실 울컥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짜로 화내는 척을 하라는 건가요? 그러면 억지로 삐져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나보고 억지로 삐지라는 얘기야? 아 그건 아니고요. 예. 그러면 제가 또 한마디 해도 되나요? 아 예. 제가 또 괜히 이렇게 뭐 돌려라 돌림 당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괜히 또 그 침착맨님의 컬러에 제 색깔을 좀 묻히는 것 같아요. 아 묻혀도 됩니다. 예, 묻혀도 돼요. 과오인 예, 의견이니까. 제가 좀 이건 실수한 것 같네요. 좀 더 알아보고 왔었어야 되는데. 아니 이 자리는요 굉장히 네네네. 그 자기 의견을
편하게 말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 또 하나 말해도 되나요? 아, 예. 큰 거 옵니다. 자, 두 번째 장전. 자, 두 번째 롤 이제부터 하지 마세요. 아, 왜 재미가 없어요? 세 가지 근거를 대겠습니다. 예. 롤 하면 첫 번째 시청자 수가 낮아져요. 아, 맞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이거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력도 딱히 그 봐줄만하진 않은데 재미도 그 딱히 그 막 그 노가리 방송보다 그거 특혜가 더 있어 보이진 않아요. 아, 예. 그리고 저 기분 안 나빠요. 저 기분 안 나쁩니다. 아, 네. 예. 세 번째 제일 큰 문제점이에요. 예. 롤은 유튜브 각이 안 나와요. 사람들은 잘하는 유튜브 각이 안 나. 예. 방송국이 이게 진짜 충원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왜냐면 유튜브에도 재밌는 게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롤을 하면은 다 전량 팩이니까. 네네네네. 아 이게 걱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저를. 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말했던 이제 갖침, 따끔한 봉침도 네네네. 사람들과의 합방이 좀 더 다채롭게 재밌었으면 해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 네. 그렇게 생각해주신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저도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 그리고 제가 주제 넘게 콘텐츠 제안 하나 해도 될까요? 아, 그런 자리입니다. 자, 1위님의 세 번째 제안. 자, 갑니다. 일명 심창맨 강이야기 콘텐츠입니다. 아, 심창맨 강이야기 콘텐츠. 이건 좀 짧게 말할게요. 그냥 네. 2, 30분 강의하는 거예요. 롤 잘하시는 분들, 뭐 하스스톤 전장 잘하시는 분들 데려다 놓고 선생님 마냥 가르치라고 하고 2, 30분 끝나면은 그 피기시험 보고 그 다음에 실기 보는 거죠. 뭐 롤이 있다면 평점 몇 이상으로 승리하면은 뭐 실기 통과. 그렇게 하면 롤 해도 된다는 얘기죠? 아, 그런 식으로 하면은 거부가 조금 없어지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정롤이 하고 싶다면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콘텐츠화해서 해라. 재밌게. 아, 네. 제 막 그겁니다. 지금은 또 재미없으니까. 재미없진 않아요. 재미는 알겠습니다. 없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이런 그 말씀해 주신 콘텐츠가 소위 말해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고인물 초대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 하면 좋은 게요. 저도 구성을 네네. 안 해도 돼요. 선생님한테 다 이제 좀 맡겨 버리면 되니까 그거는 제가 한번 잘 생각을 해서 구성을 한번 해 보도록 했어요. 이게 사실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그 안델 과학에서 그 과학 특강 비슷하게 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다른 어떤 고인물들이 있으면은 또 초대를 해요. 아무튼 그런 느낌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네, 그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네요. 그래요. 아무튼 그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저 이제 그 알아서 퇴장하세요. 네, 나가기 누르면 되죠, 이거. 예. 야, 갓침 따끔하게 한 말씀 하셨습니다. 롤 하지 마라. 근데 가로치고 사실은 해도 된다. 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예. 그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침투 네네. 많이 사랑하시죠? 엄청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 그 언제부터 좀 보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삼국지로 입문했는데요. 근데 그 근처부터 이제 심창맨 영상을 보긴 했는데 예. 확실하게 이제 한국인이 된 건 삼국지부터예요. 아, 그전에는 그냥 띄엄띄엄 뭐 보일 때 봤다가도 안 봤다가도 하다가 네, 그렇게 하다가 삼국지를 원래 좋아하셨었어요? 아니요, 하나도 모릅니다. 지금도 잘 몰라요. 아, 근데 왜 하필이면 삼국지로 계속 보게 되셨을까요? 일단 말을 너무 잘하시니까 예. 삼국지 몰라도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침착맨님의 매력이 다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다들 말씀은 잘 안 하시지만 사실 침착맨님의 그런 미모도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런 거 그 옛날에 네, 그 그런... 삭발 사건 때 그때 난리가 났거든요. 그죠? 원형 탈모 저거 뭐냐 다 울면서 네. 아, 그때 같이 우셨어요? 그냥 그게 그냥 웃기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청소분들께서 약간의 진심은 좀 섞여 있거든요, 그런 거에. 아, 그거는 웃기려고 한 게 아니고 진짜로 갑분싸 됐어요, 이 침숭이 사건 때. 아, 되게 흐뭇해하시네요. 되게 재밌었어요, 침숭이 사건 때? 아, 저는 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침착맨님은 천천히 백만이 되신 거잖아요.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냐면 여러 가지 침착맨 팬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롤을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전장에서 들어오시면 전장 좋아하실 거고 키오스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삼국지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침펄트론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할 텐데 그렇죠, 그렇죠. 예, 다 다르죠. 다 만족시킬 수는 절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만족시키지 그리고, 말자 그냥. 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게 가장 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시도하고 싶으시면 시도도 해보고 하시는 예. 건 좋지만 이제 부담을 가져가지고
아, 뭔가 이제 복만 구독자들에게 만족을 시켜줘야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 오히려 무너지지 않을까 침착맨의 이 자연스러움이. 아, 그 셀 전에 그 트랭크스처럼 근육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그쵸.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뭐 그렇죠, 그렇죠. 알아요? 드래곤, 아니 드래곤볼 알아요? 아, 저는 엄청 좋아합니다 드래곤볼. 아, 드래 좋아요. 아, 아시는구나. 네. 아,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가르치고. 네, 롤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아, 롤 가능. 아. 그리고 다나떼를 좋아하시는 분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도 사실 저도 롤에 별로 관심 없었는데 다나떼 이후로 심상래님 다나떼 이후로 롤을 좋아하게 좀 된 게 있어서. 예. 진짜 롤. 침착맨님의 서포터 정말 재밌어요. 아, 이게 지금 보니까 이제 고아님은 맞춰서 보는 스타일이네요. 그쵸? 아, 네, 그쵸. 지금 민심이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면은 너 때문에 롤 하게 생겼다. 이러면서. 아, 그래도 아, 뜻을 그러면, 굽히지 않으시는 거죠? 아, 그러면 저는 롤 대신 삼국지 14도 좋아해요. 아, 삼국지 14도 근데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삼국지 14 진짜 웅장하게 봤는데. 예. 한 번 더 해주셔도 되게 재밌게 볼 것 같은데 저는 보이신 것도 좋습니다. 뭐 다 해도 좋은데 하나 정도 보고 싶은 게 있다면 그 없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고. 저는 심창맨 얼굴을 더 많이 보고 싶어요. 아 그냥 얼굴이 나오면 된다. 아. 캠이 제일 중요하다. 아 그러면 롤 할 때 캠을 좀 키우면 괜찮다. 아 저도 넣죠. 아 그럼 괜찮다. 구독자 아. 3,000명 더 늘어날 거죠? 그냥 방송 오래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뭐 크게 뭐 바라는 거 없고 뭐 그런 뜻으로 좀 네. 이해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네, 정말 감사 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잘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예 나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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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냐 시청자가 있고 일침 시청자가 있고 충신과 간신이 있어. 방금은 좀 약간 간신이었어요. 황호가 유선한테 뭐라고 합니까? 폐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리고 제갈량은 계속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하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자, 다음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무치님.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일본 분이세요? 아, 일본 아니고 제가 한국인입니다. 아, 헬스갱스터즈. 아, 이거 사셨구나. 아, 고맙습니다. 예. 뭐 하고 계셨어요? 공부. 아, 공부하고 오셨어요? 네. 근데 왜 이거 해요? 공부하고 있었는데. 아, 한국인이라서 어쩔 수 없이 켜놓고. 그래요? 그럼 저 평일날 낮에 주로 하는데 그럼 그때마다 공부를 못 하잖아요. 어, 근데 이게 엄마도 볼 수 있어서 그런 네.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자, 그럼 공부를 이렇게 하시는데 공부하다 보면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네. 유튜브를 보게 되는데 주로 보는 채널 있을까요? 저는 딱 두 개 정도 챙겨 보는데 네. 팀탕맨 방송이랑 랄로를 봅니다. 아, 랄로님. 자, 그러면 이제 반도직입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침투부에 앞으로 좀 추가됐으면 하는 컨텐츠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한 2017년도부터 봤는데 예, 아, 오래전부터 보셨구나. 예. 솔직히 그때 정도 보신 분들은 예. 흔히 말하는 이제 영공 조직 그런 것들을 좀 즐겨서 봤거든요. 아. 한 번쯤은 이런 르네상스 운동처럼 그 찬란했던 그 시절. 네, 그 찬란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자는 운동. 그 마이크 그 이상한 마이크 쓰면서 그 웅웅거리는 그 뒤에 책장 놓고 했던 그때 아. 그 시절. 음질 막 떨어지고 그 감성 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무치님 보니까 정리하자면 야무치님은 랄로 방송 볼 테니까 니들 한번 떼봐라 이거죠. 그죠? 그거잖아, 아, 정리하자면. 그죠? 들켰나? 네, 아, 그거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소중한 시청자의 의견이기 때문에 영봉주진 한 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영 리맨은 하셨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징기스칸전이 좀 재밌다고. 아, 징기스칸전. 아니, 그거 재밌어. 아니, 그거는 막 네. 이렇게 꾸준히 보면 재밌어요. 징기스칸전 리메이크가 없으면 어떡하죠?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닮은 부르신 게 있는데 그거 다시 하는 걸로. 아, 자무카. 네, 동료 루트? 한 거 또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뭐 이제 좀 추억을 다시 되짚어보는 거죠. 지는 랄로 보고 딴 사람 그 자무카 구하는 거 그거 대답 한 번이라도 틀리면 못 구하거든요, 자무카? 그거 무한 반복해라. 너무 궁금해가지고. 고마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취합을 해서 정리해가지고 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롤 방송. 아, 롤은 솔직히 아까 그 이제 다른 분들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예. 좀 근본적인 거는 이제 저도 채팅으로 네 멋대로 해라고 치켜서 하는데 근데 이제 막상 롤을 하는 그 화면 없이 그냥 팅 그 롤 소리 들리면
다른 방송 누구 뭐 하나 하면서 찾아보게 되고. 아, 그 칭 뭔지 알아? 나 이거 칭. 네, 왼쪽에 있는 누구 방송도 뭐하고 있지 하면서 찾아보게 되고. 근데 저는 롤 방송도 재밌게 보고. 그리고 롤 하면 오히려 좋은 게 공부하실 수 있잖아요. 아, 그래서 그죠? 누가 잘 되네요 롤 할 때마다. 그러면 롤 한 표 집어넣어도 될까요? 그렇게 되나요? 아, 집어넣어요? 아니 뭐 집어넣지 말라고 하면 안 넣고 0.5표 집어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0.5표 감사합니다. 그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화이팅! 자, 평소에 이제 인터넷 방송이라는 게 자유롭고 하지만 일방향 소통?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반대로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니까 아, 이분들이 방송 중에 이제 채팅창에서 이렇게 글을 쓰고 하는 이분들이 숫자 1, 2, 3, 4가 아니구나. 1000분이 계시면 아, 숫자 1000이 아니구나.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취향이 있고 원하는 게 있고 그리고 또 일정 부분 좀 양보도 하고 일정 부분 뭐 이렇게 의견 표출도 하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많이 알게 됐고 뭘 원하는지는 제가 실장님한테 실시간으로 집계를 좀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맘대로 하기 두 표가 나왔습니다. 영공조직 보고 싶다 한 표. 그냥 아무 토크나 상관없다 두 표. 잘생기기. 그러니까 캠 방송이나 화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잘생겼으면 좋겠다. 두 표. 고인물 초대석. 강의를 받는 거. 특강이 두 표. 침터뷰 초대석이 있었으면 좋겠다. 한 표. 조리돌림 받아줘라. 한 표. 똥겜 두 표. 측구루 두 표. 스포 감상회 한 표. 왕날편 한 표. 애니 같이 보기 한 표인데 애니 같이 보기는요. 감상회에 넣어도 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다 보고 나서 리뷰를 보통 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같이 보기. 롤 반대. 난 뭐 딴 거 원하는 거 없다. 롤만 안 봤으면 좋겠다. 3표. 롤 했으면 좋겠다. 4.5표가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보고 싶은 컨텐츠는 리그 오브 레전드 협곡 대탐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소중한 의견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고요. 다음은 없지만 다음을 기약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바라고 마지 않았던 리그 오브 레전드 제일 재밌는 라인 서포터 포지션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